네, 엑스레이 하면 당연히 필름이 떠오르는데요. 이 필름 대신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엑스레이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디알텍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디알텍의 연구소 주인님이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알텍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는 2000년도에 설립을 해서 약 21년간 디지털 영상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바로 디알텍입니다. 저희의 기술의 장점을 잠깐 두 가지 말하자면, 일단은 직접 방식 기술과 그리고 간접 방식 기술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방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단 저희 회사를 포함한 세 군데 기업만이 저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엑스레이 직접 방식을 적용한 디텍터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그 기술을 선보여 드릴 텐데요. 먼저 기존 엑스레이의 단점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보죠. 이 기존 엑스레이의 단점은 아무래도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상하는 시간이 길고요. 또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진단률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필름 인화를 생각하시면은 그 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바로 찍은 거를 눈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본다는 게 저희의 혁신적인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엑스레이는 또 폐암이나 미세골절 같은 걸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디알텍의 기술력, 디지털 엑스레이는 그런 단점들을 아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 기반으로 디지털 엑스레이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능의 피폭력을 낮추면서 고해상도로 또 진단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낮은 선량으로 최고 영상 품질을 제공한다는 게 저희의 큰 장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낮은 선량으로 인해서 환자들이나 이제 방사선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피폭량인데요. 저희는 이제 낮은 선량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피폭량 또한 현저하게 낮추되 최고의 영상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저희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 빨라지고요. 진단이 빨라지면 대응이 빨라지고요. 또 대응이 빨라지면은 환자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에서 많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요구 조건인데 그 요구 사항을 들어보면 회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건강 검진 처리나 이럴 때 환자들이 많을 때 회전율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는 1초 미만의 프리뷰를 통해서 환자들, 그러니까 진단, 검진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의사들에게는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판매율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자랑스러운 기업이 아닐 수 없는 게 지금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의료시설 2만여 개에서 디알텍의 이 기술력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적인 CS 부분에서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중국, 대만, 그리고 뭐 베트남, 유럽, 미국 등 여러 군데 이제 나라에서 저희 CS 법인을 설립을 해서 고객들에게 더 쉽고 저희 제품을 언제든 만나볼 수 있게 그런 솔루션도 제공하고 아우, 대단하네요. 이 디알텍의 이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력을 보유한 이 브랜드가 익스피디죠. 맞습니다. 익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EBS 시리즈의 이제 추가 차세대 디텍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BS 뭐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희 그냥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차세대 기술 접목을 시킨 제품인데, AI 기술과 그리고 딥러닝 기술, 그리고 최고의 저희 특허를 받은 트리뷰아트라는 영상 처리 기술을 도입해서 차세대 신개념 이제 엑스레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 트리뷰아트는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트러블 아트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간접 방식 경우에는
빛으로 엑스레이 광선을 빛으로 변환하면서 네. 빛의 특징이 이제 산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란되면서 나오는 노이즈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이것을 영사 처리 알고리즘 기법으로 노이즈를 없애고 대신에 선예도는 한 30%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트리브 아트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핏 폭량을 기존에 그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십 퍼센트가 아니라 몇 분의 1로 확 획기적으로 낮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데파이에 대해서도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AI와 딥러닝의 이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트리브 아트로 선예도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 선예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노이즈, 영상에 있으면 이제 볼 수 없는 영상을 흐트러지는 노이즈를 찾아내서 알아서 네. 이제 없애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특허받은 기술이 국내에서는 유일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기술력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게 또 놀라웠어요. 이 익스피드 브랜드 안에 덱시가 탑재가 가능하다고요. 네, 덱시도 또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덱시는 듀얼 에너지 이미징, 엑스레이 이미징에 대한 약자인데 일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폐암 환자의 20, 30%는 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 그러니까 판별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미세한 그 병변이나 폐암 환자의 그 폐 조직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는 뼈를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기관지나 이제 장기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덱시의 기술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흉부 엑스레이로 폐암이 진단이 어려웠던 이유는 일단은 해상도가 낮았어요. 영상 품질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 폐암의 크기 같은 경우 1cm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그 종양을 잡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위치가 이 뼈나 장기에 가려져 있다면 더더욱 기존의 엑스레이로 진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거를 획기적으로 장점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덱시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이 덱시 기능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촬영이 다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했듯이 듀얼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건데 네. 일단 두 가지에 대한 영상을 뼈 그리고 장기를 촬영한 다음에 그것을 다 봐야 발라 뼈를 이제 발라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만 남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위험한 게 폐잖아요. 그죠. 장기 질환, 그러니까 폐 질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독하고 검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이 고선명, 고화질의 재질을 통해서 영상 3장을 한 번의 촬영으로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매우 작은 크기의 종양이나 뼈나 또 장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니까 조기 진단률과 정확도가 굉장히 증가되겠죠. 이렇게 정말 놀라운 덱시의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폐암에 같은 경우는 이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디알텍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의사가 환자에게 빨리 진단이 되고요.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폐암의 초기 진단이 빨라지니까 생존 기간도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저희는 이제 소비자,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네.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인류에게는 건강을 증진시켜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저희의 기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이 디알텍이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스스로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껴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디알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영상 촬영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일반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은 이제 여성 유방 촬영용 그리고 이제 시스템 장비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 여성 유방 촬영용 FFDM을 이제 촬영을 아이디아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산업용 쪽에도 이제 NDT나 일단 비파괴 검사 그쪽을 이제 발맞춰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회사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알텍의 기술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